근데 원 실장 지금 좀 어설펐어. 내가요? 내가 도장 찍고 입금을 해야지. 먼저 입금해놓고 만약에 도장 안 찍으면 그때는 원 실장 큰 손해 보는 거야. 네? 자, 이제 마무리는 됐고, 그럼 우리 이제 언제 좋은 자리 가? 아우 잠깐만, 아 왜 이래? 제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까 계약 상대방의 일신상의 이유로 계약이 불이행됐을 때가 제일 큰 돈을 벌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없어지면 우리가 호텔의 우선순위 채권자가 되더라고요. 좀 어설펐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친구 아니야, 아니야. 친구 아니었어. 친구는 무슨. 체급이 비슷해야 친구지. 잘 운영해 볼게요. 이제 우리 건데. 어제 양문산 중턱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됐어. 강프로. 강필승이 말이야. 코타야 때도 그렇고 이번 일도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반대? 지하철 역사에서 노숙하던 강필승을 양문산의 중턱까지 옮겨서 보란듯이 자살로 꾸몄어요. 이건 은폐가 아니라 자기 과시에 가깝습니다. 유의를 즐기는 타입이에요. 유의를 즐기는 타입이라. 그렇다면 이미 우리 존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